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AI 패드, 네오텍의 AI 패드 그 연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 출입구에 이렇게 AI 패드를 연동을 해놓고요, 자동문에 이제 그 접점을 연동을 해서 이 문이 열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얼굴 인식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얼굴 갖다 대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승용 대표님 이러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거고요. 요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저희 MVR에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MVR에 여기 자, 이 MVR에서 AI 패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패드 검색 누르고 이벤트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벤트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그 얼굴 인식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요, 여기 이제 얼굴 인식해서 이제 출입한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역시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 뭐 누구 그 이름을 쳐도 되고요. 36도 이상 뭐 37도 이상 되는 사람들만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정승윤 대표님 뭐 마스크 착용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제가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벤트 자동 재생 4초간 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요렇게 요거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글자 텍스트도 이렇게 쓰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출입하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부 다 그 누가 출입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 네오텍 AI 패드 지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저희처럼 그 출입 통제, 그러니까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마스크 착용도 나오니까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온도 디텍션, 그 다음에 얼굴 디텍션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자만 문이 열리는 걸로 이렇게 그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